나는 여기야. 제일 끝방이네. 아, 저. 턱 조심해. 짐 별로 없네. 일단 둘이 있고 싶었어요. 저만 빼고 이제 다들 친해진 상태인데 혜연 누나랑 둘이서 이제 더 친해지고 알고 싶어서. 형규는 자기가 좋으면 완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.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. 느낌을 잘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선택에 믿음이 있고. 짠. 와줘서 고마워. 안녕. 너는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인 거지? 맞아. 체대도 가고 싶기도 했고. 운동 좋아해서 원래. 그냥 물 하나 가져왔거든? 어, 마셔! 아, 누나 필요한 맛이라. 어, 진짜. 오, sweet guy. 사실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. 몰래 이제 누나한테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. 그래서 방도 좀 치워놓고 좀 해놓으려고 가서 봤는데 그냥 어디가 이제 술 먹기 좋을지 부담이 안 될지 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편하진 않은지 뭐 필요한 게 뭔지 물이 있는지 뭐 먹을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미리 가서 다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물어봤었거든요. 궁금한 거 없어? 궁금한 거? 많지. 뭐 있어? 궁금한 거? 너는 왜 나를 데이트 상대로 고른 거야? 그냥 첫눈에 누나가 끌렸어. 아, 진짜? 응. 그냥 뭔가 딱 왔을 때 누나가 딱 눈에 보였어. 아, 진짜? 응. 왜일까? 생각이 깊은 게 보여가지고. 오, 진짜 오산이다. 아니야? 그래? 그러니까 무게 있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. 나 무게 진짜 없는데? 나 완전 가는 본인이. 아, 진짜? 응. 오, 아닌데? 아니지. 오, 진짜 정말 오산이다. 에이. 아 진짜? 근데 너는 무게가 있어 보여. 나는 근데 진짜 무게 없이 진짜 그래? 세상 밝은 그냥 눈치 없이 밝은 사람이거든. 아까 약간 불편하긴 했어. 진짜? 왜? 그러니까 난 늦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 넌 진짜 티가 안 난다. 자연스러웠어 모든 게 다. 내가 도와줄게. 나도 잘 못하지만 근데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말 놓고 있다. 아 그렇네. 어 그렇지. 미안해. 아니야 너 너무 좋아. 근데 나 진짜 너무 좋아. 어 근데 난 진짜 편하게 하는 게 나도 너무 좋아. 반말하는 것도 좋고 다행이야. 편하게. 처음에는 외모에 끌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연하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듬직하고 든든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연하보다는 연상을 더 선호했거든요.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못 놓는데 어려도 형규한테는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말을 놓고 있고 형규도 그냥 놓고 있더라고요. 저는 별로 나이를 신경 안 써서 누나랑 저랑 나이 차이 나는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. 여기요? 응. 나 왔어요. 썬캐처 도어벨을 맞을 거예요. 네. 느낌으로 해서. 여기? 나도 얘가 더 예뻐. 제가 적을까? 이제 여기 들어가는 유리들은 자, 유리를 잘라보신 일이 있을까요? 아니요. 없어요. 없으시죠? 아무래도 유리를 자를 일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. 잘 어울리네. 옆에 놓아드린 요 두 개의 칼이 있는데요. 네.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꼭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힘있게 한번 눌러봐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우와. 네네. 누나 잘하는데? 네. 재밌다. 떡 떨어지기 너무 네. 쾌감이 들어요. 네. 살짝만 눌러도 어, 잠시만요. 왜 안 되지? 네. 네, 잠시만요.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볼게요. 이런 찍 소리가 나는데 더 세게 해야 되는구나. 라인을 맞추고 네, 어. 이렇게 해서 잘리는 거거든요. 네.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꼭 누르시면 받아보시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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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좀 덜 났거나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. 표정에서 힘쓰는 것 같은데
알겠지만 더우시면 네, 좀 네. 더워가지고 네. 덥다 응, 아직 못 봤어 보통이 아닌 것 같아. 진짜 보통이 아닌 녀석이구만. 오빠 유행어가 생각났어. 약간 보통 녀석이 아니야. 보통 녀석이 아니구만. 이 둘의 그림 자체가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게 형규 씨가 동생처럼 안 보여. 그리고 눈빛이 약간 누나 바라보는 눈보다 약간 여자 바라보듯이 바라봐주니까 좀 덜 연하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정말 이 한 사람한테만 직진할 것 같은 그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. 아까 얘기했죠. 나은 씨도 얘기했잖아요.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 좋아하면 무조건 왼쪽으로는 내 쪽은 상관없다 맞아 그냥. 맞아 더워 땀을 많이 더위를 많이 쪄서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한 방에 됐어? 완전 예뻐 네 수 있으니까 잘했네 그렇지 완전 매끄럽지 굉장히 잘하신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유리를 선택하시는 시간이에요 유리들이 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유리 쪽은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. 아니면 색깔 맞출래? 아 그럴까? 달 노랑으로. 맞아. 귀엽지 않아? 어 귀여워. 이런 것도 예쁘지 않을까? 예쁘다. 이걸로 할까? 어. 예쁘다. 너 잘 골랐다. 잘 어울리네. 그래? 아 나 지금 걱정된다. 와 잘했다 뭐야? 와 어? 너 뭐하니? 어? 어? 근데 비슷했어 근데 너 되게 수월하게 잘한다 나는 막 안간힘을 쓰는데 재라 아! 귀여워 만들어 심쿵 리액션 좋다 심쿵 이렇게 귀여운 걸 하고 있었다고? 형님 뭘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? 근데 하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반전이고 의외고 너무 귀여워 아 나 파트 할까요? 나 여자친구 하트 해줄게 도전해봐 내가 더 큰 걸 줄게 어때? 이걸 참 못 읽겠어. 열어봐. 어? 어? 뭐야? 어? 완전 잘 되는데? 어? 오. 잠깐만. 오. 와, 너무 멋있어. 먹고 싶어 어떻게 저런 거 저거 할 생각에 나 진짜 감동해버렸어 아쉽게도 우리는 오징어배만 보겠어 뭔들? 바다 예쁘다 누나 얼죽아야? 나 얼죽뜨야 얼죽뜨? 난 추위 많이 탄다 했잖아 얼죽뜨야 갔다 올게 누나 맞아 이거 입고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안에 있을 거잖아 진짜 괜찮아 줄게. 괜찮아 나. 아니야 나 괜찮아. 나 진짜 추위 안 타. 아니야 이 추위 어떻게 추위 안 타. 아니야 아니야 진짜, 아니, 진짜 안 타. 진짜 진짜. 고마워. 근데 얼죽아잖아 심지어. 고마워. 추위 면역이야.
나 근데 저쪽 걷고 싶어. 저기 모래 없이. 우와. 우와. 아, 좋다. 너무 좋아. 배 타고 싶어. 배 타면 좋겠다. 별도 보이는 것 같아. 어, 보인다. 어, 보여. 오. 진짜 보여. 너 나 눈 좋아? 어, 나 쌍자. 너 눈 좋아? 나 눈 좋아. 어, 진짜? 나 진짜 좋아. 나 2.0, 1.5야. 어, 나랑 똑같은데? 아, 진짜? 해봐. 야, 나랑 똑같은데? 뭐 있어? 저거 뭐야, 저? 뭐? 서울 보여? 서울. 어? 농담이었나? 나 찍을까? 너 연상 만나본 적 있어? 난 거의 나은이 말고는 다 연상. 뭐 지금 94니까. 나랑 동갑이네. 아, 그렇네. 아, 진짜? 응. 누나 일하는 데다. 상륙하고 있군요. 엄청 많이 뜨더라고, 여기서. 아, 맞아. 뜨거지고 공항 쪽이니까. 나 바다 봐서 지금 소원 성취했어. 진짜? 고마워. 다행이다. 피곤해. 피곤해? 응. 그럴만 하지.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다. 왜? 아, 예상은 재미없게. 나? 이제는 말할 수 있다? 재미없을 줄 알았다? 잘 못해가지고 재미없을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. 완전 소집중에서 했어. 야, 내가, 야, 현규, 이거, 여기에 있는 거 내가 만들어준 거야. 아, 어? 어? 왜 이렇게 잘 만들었다? 진짜 잘했지? 파랑 될 때. 아, 어쩐지 진짜. 내가 아까 저, 이거 떨어진 거예요? 그냥 장난 쳤거든? 근데 막, 어? 아닌데요? 막 이런 거. 아, 진짜? 거야. 내가 해줬다고 해야지. 근데 왜 하트로 만들어졌어요? 근데 왜 하트로 만들어졌어요? 진짜 잘 만들었어. 못 들은 척 하잖아. 왜 하트로 만들었어요? 아니 이게 그냥 이거 정해진 거 만들고 있는데 형규가 하트를 만들고 있는 거야. 주려고. 날 주려고 만들고 있는 거야. 받았어요 하트? 당연하지. 나도 있지. 어딨어? 나는 어, 귀여워. 작은데 더? 내 마음이 더 컸어. 더 작은데? 작고 알찬.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컸어? 내 하트가 더 컸어. 지금 보니까 이거 그거네. 얘도 유리다. 거기서 만든 거 같아. 어, 진짜? 어, 이것도 이거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아. 이게 아 유리를 잘랐나? 납땜하고. 아 납땜. 납땜했어. 아 유리 위에다 납땜. 응.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사람들이 좀 빠지고 둘만 남게 됐잖아요. 그런 타이밍이 계속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. 오빠는 지금 제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. 알고도 문자를 보낸다는 게 멋있는 거죠. 앞만 봐도 잘 찍긴 했어. 나 진짜 마음에 들어. 계속 보게 되지. 어. 너무 내추럴해.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왜 잘라? 왜 잘라? 왜 자른데? 내 눈앞에서 너무나도 둘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장난치고 그 문자까지 또 받으니까 어, 너무 아팠어요. 받으니까 좋더라고요.
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형규한테 받아서 좋았어요.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았어요. 뭔가 그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 순간만으로 위로가 되게 많이 됐어요.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. 이 순간이 오는구나. 진짜 와. 모두가 우리 모두가 바랬던. 아니, 규민 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. 바뀌어도 돼요. 그러니까 규민 씨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갔고. 맞아요. 혜연 씨가 이제 계속 규민 씨를 바라보면 혜연 씨만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진짜 그 규민 씨 그 상관없이 혜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. 우리는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렇게 다른 사람이랑 우리는 누구든 다 데이트를 해보길 원하잖아. 그 마음인 거지. 진작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. 너무 오래 걸렸어.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. 그냥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문자를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냥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날에서 되게 엄청 고민했어요. 계속 규민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형규한테 보내도 되나. 그래도 그날 설렜던 건 형규였으니까 형규랑 데이트도 좋았고 행복했고 설렜으니까 보냈어요. 행복했다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데이트하고 나서는 규민 오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날 희도랑도 또 반복되는 게 환멸이 나서 나는 이제 절대로 남희도와 말하지 않으리. 만나지도 않고 난 이제 진짜 행복해야지. 규민 오빠를 선택했죠. 데이트도 너무 좋았고 그날 오빠가 저를 너무 많이 위로해줘가지고. 근데 예상은 해가지고 타격 없었어. 그냥 이대로 간다면 규민이 형한테 보낼 것 같아. 냥이 왔어? 아 진짜 왔네.